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데서 그 방송국들은 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네, 성경 읽을 때까지만 하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문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이 외쳤던 메시지 때문에 권력을 가진 왕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세례요한이 자기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세상이 두려워서,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땅에도 각 나라에서 대통령이 각 나라 대사관에게, 대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사가 그 뜻을 전하지 않거나 왜곡하거나 한다면 그는 당장 본국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를 지극히 섬기는 우상 숭배 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아합을 깨워서 온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고 점점 그것이 지나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멸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피난을 가서 7,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숨어 살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을 떠나고 우상숭배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도망가서 굴에서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놀라운 위로를 가지고 산채로 승천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암흑기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의 고향 사는 마을은 디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왜?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 사건 말고는 디셉이라고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산골에 있는 골짜기고 아무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 용기, 담대함을 통해서 민족을 해결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시골에 태어났느냐, 도시에 태어났느냐, 누가 날 알아주느냐, 우리 가문이 어떻느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눈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 알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조차도 나와서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양이나 치지 전쟁이 놀이터인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 시골이든 바닷가든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하나님 그를 서시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온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 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부모가 누구냐,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곳에만 합격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 퇴학을 당하고 군대 가서도 특공대 가서 군대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얻어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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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날라져가고 목에 총구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사주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소대원은 100%로 예수 믿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는 환경이나 내가 있는 곳이나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보니까 40일 금식을 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날 새벽마다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고 또 내가 롯데리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보니까 앞에 우리 손승우 성우네. 자, 우리 성우도 우리 교회가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3일 동안 금식한 거 맞아요? 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4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고. 그런데 어떻게 금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에스더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해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에스더가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것을 따라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네. 처음 3일 금식했겠네? 네. 배고프지 않았어요? 배고팠어요. 많이 고팠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고프진 않았어요. 야,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기도하고. 이런 훌륭한 또. 또 할머니가 아프셔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아프신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네. 네. 승우가 기도하는 때 엄마 아빠는 뭐 했어요? 같이 금식을 하셔서. 같이 금식을 했네. 네. 승우 때문에 탱생 안 하던 부모님도 금식을 다. 하나님이 우리 성우를 다윗처럼
모르드개처럼 메시드처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오늘 아합 왕한테 가서 외치기 전에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것과 엘리야 자기 자신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부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 또 14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했다. 열심히 유별하게 요즘 같으면은 열심히 너무 열심히 사람들마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마 할 만큼 열심히 믿었다고 본인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청소년의 시기를 지났는지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날 아래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별한 거예요. 유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유별하게 야 학생이 왜 그래? 공부하면 되잖아. 다음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갔더니 야 군대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줘. 걱정하지 마. 군대잖아. 제대한 온 다음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재 상태에서 열심히 특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히 유별했던 엘리야를 이름은 없는 엘리야를 시골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뽑을 때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사울을 부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어디에 사는가 따라 판단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의 가문이 누군가를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두루두루두루 살피십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 산골짜기에 바닷가에 있는 아주 미시한 것도 다 잡아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불같은 눈으로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사람이 시골에 있던 바닷가에 있던 산속에 있던 도시에 있던 어느 누추한 곳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서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에 드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우처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윤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지금은 능력이 없고 지금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금은 시골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모르드개나 느헤미야나 우리 성경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포로 생활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보면 언제나 가슴이 뜰리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꼼짝하지 못하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노라고. 형들도 잡았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청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아무 이유가 없단 말입니까? 청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다니엘이나 세 친구도 젊을 때 청소년 때에 자기의 그 유리한 장학금을 부리고 왕실 아카데미에 그 놀라운 자리를 다 내부리면서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 제로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쇠임을 받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잖아요. 학문의 능력,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그 세 친구들은 각도의 수령이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일을 행했을 때에 나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올까? 그것을 예측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1절을 다시 볼까요?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아합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다.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아합한테. 지금 선지자들을 쳐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가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지금도 선제를 죽였는데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하면 죽지 않겠냐? 야, 죽게 되면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내 꿈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미래를 예측하면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예측될지라도 그 예측은 나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은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개나 이렇게 살아가면은 잘못되면은 반드시 사자고리도 들어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예측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들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근시보다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측되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예측되는 환경,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은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런 일을 만납니다. 만나죠. 직장에 가면은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면은 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우리 가족들이 오늘 다 모인다는데 그게 빠지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아니, 직장에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간다고 그게 빠지게 되면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면은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측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광야로 데리고 나가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무엇을 먹고 살까요? 거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살까요? 밤에 그 추운 곳에 어떻게 살까요? 다 예측을 했으면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다, 신뢰가 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말했습니다. 저 요단강을 그 넘쳐나는 요단강에 벗기를 메고 들어가라. 아니, 들어가면 다 휩쓸려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은 예측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만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예측되는 모든 미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만맥 너무 많다. 다 돌아가라 그래라.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라. 남은 사람도 너무 많다. 돌아가라 그래라.
다 돌려보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적은 10만 명이 넘는데 300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예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작전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300명의 군대가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이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예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3월달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6번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발을 당해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 교회를 보세요. 다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이 예배가 중단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교회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음 세대 대가 끊겨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감동이 와서요. 세계로 교회가 앞장서라.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법무부분 김성규 장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자문을 받아보려고.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면은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한국교회 전부 다 교회 자유가 오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무기한으로 폐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결정을 했고 바로 목요일 저녁에 장로님들 부부를 다 모아놓고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그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새벽에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하고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딱 오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렸습니까?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주일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지를 하고 수천 교회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여와서 세계로 교회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파 방송에 메인 방송에 전부 다 유서가 다 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YTN을 비롯해서 MBC고 KNN이고 다 와서 국제신문이고 와서 전부 다 오늘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행했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예우사고 진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 한 사람 주변에 천만 명이 둘러싸서 진을 쪄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겁니다. 오늘 고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카타콤 예배로 전환됩니다. 직분자들과 구역장들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지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훗날에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이날을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날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두루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이 우리 각 구역에 10명씩 20명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교회가 폐쇄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지금보다 더 잘 돌보아서 다시 만날 때는 10명 모이는 구역은 20명이 되고 20명이 모이는 구역은 40명을 더 만들어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천만인이 나를 내어 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이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환경은 더 척박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사수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이 오늘 오후 예배, 내일 새벽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단은 마지막이고 그동안에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기까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을 지켜서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도 치셨는데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같이 이 찬송을 1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분자들 구역장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언제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또 이 법원에서 같이 본 신청을 인용을 받아서 우리 세계로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까지 담대하게 길을 가고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폐지되어 있는 날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부르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극장에서 또 우리 교육관 일곱 군데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한 교회가 헌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또 모든 것을 심사하는 북한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이 나라의 올바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히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근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어른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업과 산업과 가족과 자녀들을 복이 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